텍스야. 문자.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양희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찔라고 뭐를 갖다 설명드리려고 모였냐면은 이제 두 분이 더 많이 받으시지 손님들한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이제 이때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또 보너스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할까요? 택스 처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연말에 이제 보너스 연말 보너스로 포함해 주세요. 연말 선물 우리 직원들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되나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주면서 택스 공제도 되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비용 처리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손님 우리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시니까 금액을 먼저 주자. 얼마까지 해? 얼마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 네. 손님들한테 주고 선물을 줄 때. 비즈니스 오너가 손님들한테 줄 때. 텍스 보고 안 해도 되고 따로 비용 처리는 가능하고. 네. 그거 민규 얼마예요? 25불입니다. 맞습니다. 와, 생각보다 작네요. 요새는 25불로 살 게 정말 별로 없어. 특히 이제 요 딜레마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한테 25불짜리 주기가 진짜 집 팔고 25불이겠다. 그럼 받는 사람 열받는 거거든. 요즘 인플레이션도 올라서 뭐 정말 25불로는 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IRS가 매년 인덱싱을 하는 넘버들 있잖아. 그 텍스 리턴을 할 때. 근데 요런 거는 또 인덱싱이 안 되는 거야. 오랫동안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긴 하죠. 하여튼 25불. 25불. 그래서 손님들한테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뭘 주고 싶으면 25불까지 주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네, 한 사람당. 손님 한 명당. 네. 근데 적어놔야지. 기록은 그렇죠. 해놔야 돼요. 러그를 보관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 오너인데 직원들한테 뭘 해주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사주세요. 여러분 사준 애가 뭐, 얘가 사줬잖아. 사장님이 사줬어요. 그런데 여튼 이거를 다 원하는 건 아니겠죠. 뭐 더 좋은 걸 원하겠지 사실. 근데 요게 25불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머그나 혹은 이제 우리 뭐 카스코 이런 데서 일하면은 땡스기빙 이런 데 되면은 터키를 줘. 이제 이런 거가 다 그냥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머그나 뭐 이렇게 작은 것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요새는 뭐 우리 조끼도 사줬잖아, 내가. 맞아요. 그 조끼도 그 선상에 있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1년에 한 번이야, 25불에. 그렇죠. 1년에. 총 1년에. 그러니까 내가 두 개 사주면 여러분 하나는 공제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또 트레셔드가 있어요. 그죠? 뭐가 있을까? 저희가 프렌즈 베네핏이라고 부르는 또 디미니스라고 부르는 베네핏들이 있죠.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워낙 베네핏이 종류도 많고 다양한데 이제는 연말이니까 조금 연말에 맞게 맞는 그런 항목만 좀 본다면 연말 보너스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연말에 수고 1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뭐 1년에 대한 선물이나 또는 1년 동안 거. 상을 주는 그렇죠. 훌륭한 직원상 그런 어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들의 항목들이 있겠죠. 연말이 좀 집중을 해서 본다면. 그렇죠. 네. 보너스는 이제 페이롤에 더해져서 택스를 내는 거가 그렇죠. 대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상으로 준다고 하는 개념이 아마 그 이제 연말에 준다는 그게 더 강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상으로 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Qualified Plan과 Non-Qualified Plan이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네. 그럼 Qualified Plan으로 했을 때 1년 맥시멈은 얼마까지 주고, 주인은 택스 공제를 받고, 직원은 택스 보고를 안 해도 되고. 얼마일까요? 퀄리파이어, 난 퀄리파이어를 다 합해서 총 리미테이션은 1600불.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난 퀄리파이드까지는 난 퀄리파이드는 400불. 그렇죠. 400불. 그거는 그러면은 캐시 그리고 뭐 물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페어 마켓 밸류가. 그러면 만약에 제가 루비 뚱을 받았어요. 루비 뚱 2000불짜리를 받았는데 사장님이요? 와우. 위시리스트야, 위시리스트. 충성. 충성. 자, 2000불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퀄리파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2,000불짜리를 보통 근데 이런 그 awards를 주는 거는 그런 그 luxury 아름을 주는다기 보다는 네. 사실은 무슨 flag, 상처럼, trophy, 뭐 이런 거를 주는 거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 그냥 받았다고 칩시다. 2,000불을 받았으면 우리가 qualified plan이 있으면은 1,600불까지는 나는 비용 공제를 하고 비즈니스 오너로서 자기는 택스를 안 내도 택스 되는, 안 내고 안 내는 되는 거지. 그러면, 대신에 400불이 차이가 나잖아. 네. 그러면 그거는 400불은 페이롤에 포함이 페이롤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택스 보고로 해서 택스가 나가야 돼. 그렇죠. 택서블 인컴에 속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루비똥. 그래도 네. 그 트로피보다는 그게 낫죠. 또 가방이 낫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non-profit, non-qualified는 뭐냐, qualified는 뭐냐 물어볼 수 있는데 네. 그건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고 시간을 짧게 짧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 외에 궁금한 거 손님들이 있을까? 한 사람당 맥시멈 1,600불, 1,600불, 그다음에 뭐 400불 그렇게. 그냥 저 소소하게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25불, 25불 그것까지 네. 괜찮으시고. 400불은 뭔가 페이퍼워크 막 안 해도 돼. 그러면 400불. 네. 그 이상은 이제 뭔가 다른 걸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아, 근데 혹시 직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그 인원수는 상관이 없네요. 그냥 무조건 25불을 100명한테 다 줘도 되나요? 그렇죠. 네. 1000명도 되고. 또 그것도 돼요. 한 회사에서 뭐 이그제티브 뭐 그런 오피서가 3명이에요. 그러면은 25불, 25불, 25불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게 겨우 딱 맞췄는데. 그러면 25불이면 25불어치만 사야 돼요? 아니. 25불짜리만 사는 건 아니고? 아니. 살 수는 있어. 더 비싼 걸 살 수는 있어. 오케이. 100불짜리 해서 선물 주셔도 돼.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가 봐. 25불까지밖에 공제가 안 돼요. 비용 그렇죠. 처리가 안 돼요. 아, 그럼 75불을 사장님이 부담하시는 걸로. 그리고 자기도 부담해야 되는 거지. 우리 둘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해. 그냥 생각을 잘해봐.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좀 받을 수 있어.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그걸 보너스의 형식으로 줘도 되고 뭐 100불을 더해서 줘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러면 나에게 인컴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택서블 인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디까지 되느냐 문제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저는 퀄리파이랑 non-qualified 있으면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제가 1,600불에 들어서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사장님들께 그렇죠. 제일 중요한. 그렇죠. 또 IRS가 원하는. 그렇죠.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네. 지금 해? 네. 짧게. 짧게. 짧게 그러니까 한 명이. 가장 짧게. 서류 작업으로 해놓으시면 서류에 증빙 서류를 마련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페이퍼워크가 중요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 이거 할 걸 이렇게 하지 말고 qualified plan이라고 하는 건 회사에서 딱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은 뭐라지?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어워드를 줍니다. 그거를 딱 누구를 선정해서 양희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임플로이한테 적용해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퍼포먼스가 이렇게 됐어요. 장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팔았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커스터머 서비스가 뭐 좋았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measure하는 것들 있잖아. 네. 퍼포먼스를 measure하는 그거를 넣고서 이럴 경우에 annual award로 얼마를 주겠어요 하는 거를 갖다 적어놓는 거죠. 미리.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회사마다 다 틀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 틀릴 수 있지. 사장님.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걸 value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는 게 어떤 회사는 이게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 회사는 이게 중요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써놓는 거지. 그런 게 qualified는 다 적어놓는 거. 그러니까 그 exemption amount가 높은 거지. 그렇죠. 한 사람당 얼마 1년에? 1,600불. 1,600불. And non-qualified. 그러면 400불. 400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적어 놓은 것에 들어가지 않으면 non-qualified로 보면 된다. 그렇죠. 네, 회사님, 슬슬 끊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맨날 끊으라고.
1,600불, 400불 이제 사장님 되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 손님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